안녕하세요. 강남 세라늄 원장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 아이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 청소년 시기, 그다음에 초등학교, 뭐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만 그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죠? 네. 어린 시절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뭐 집 앞에서 아이들하고 줄넘기 하고 그다음에 38선 놀이, 그다음에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놀았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 그런 거 하고 노는 아이들 혹시 보셨어요? 네.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하면 어떤 장면을 가장 많이 보시나요? 그죠? 컴퓨터 게임하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는 노란 버스에서 타고 내리고 학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다음에 참 아이들을 보면은 이 무거운 가방에 어떤 보조 가방 여러 개 들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가방 내려놓고 스마트폰 하고 아니면 이어폰으로 음악 듣고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참 그 내심 부모로서 굉장히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저희 병원에 참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뛰어놀지 않고 하루 종일 거의 학교에서 앉아있다가 또 버스 타고 그 다음에 학원 가서 나도 앉아있고 또 집에 오면 앉아서 컴퓨터하고 앉아서 숙제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몇 시간 자다가 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이렇게 앉아서 지내는 우리 아이들 척추가 과연 건강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 병원에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남자 아이를 데리고 온 이제 엄마가 엄마가 이제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근데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했더니 애가 학교에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측만증인 것 같아요. 좀 자세한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쫙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먼저 이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으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네 단계 단계별의 사진인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 아이를 검사했을 때 이게 하나 두 번째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휘어 있었어요. 저 정도면은 약 한 20도 정도이거든요. 척추의 이제 콥스 앵글이라는 그런 각도로 표현을 합니다. 측만증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시간이 없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측만증이라는 건 성장기에 급속히 악화됩니다. 그러니까는 3학년이면 키가 쑥쑥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냥 여기, 여기로 이렇게 이게 6개월 만에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 애가 이번 여름방학 때 미국에 있는 영어 캠프를 가야 되니까 여름방학 지나고 겨울방학 때 오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지나면 지금 좀 더 나빠질 텐데 더 나빠진 다음에 치료를 하면 지금 치료를 하는 것보다 결과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그래도 이미 다 예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캠프를 다녀오시겠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잊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지나서 다시 오셨죠. 왜? 애가 그전에는 한 요 두 번째 정도에는 외관으로 봤을 때 큰 뭐 이렇게 변형을 눈에 띄게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이미 외관상으로 이렇게 어깨가 한쪽이 튀어나오고 허리가 한쪽이 잘록하게 틀어지고 아이의 키가 자라는 것 같은데 안 자라고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자기 그 아이의 외관이 틀어지는 걸 보면서
병원을 급히 데려오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측만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측만. 옆으로 만곡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척추가. 척추가 이것도 이제 척추, 이게 그 측만증 1단계입니다. 원래 척추는 앞뒤에서 봤을 때 똑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척추가 이렇게 휘어지는 만곡이 형성되는 그런 1단계. 2단계는 그 만곡이 10도 이상 또는 더블 커브. 이렇게 요추가 휘어지고 흉추가 휘어지고 3단계는 그 각도가 더 심해지고 골반의 변이가 시작되고 4단계는 이 각도가 40에서 50도 이상 진행되는 이제 그런 단계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사실 측만증은 저 2단계까지는 수술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치료는 언제 해야 될까요? 네,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치료 시기나 측만증 치료에 관한 여러 가지 찬반이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대 다닐 때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겠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대 교과서에는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한세 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대 졸업하신 선생님들도 측만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측만증은 왜잘 모를까요? 저희 때까지만 해도 측만증은 희귀병이고 많지 않은 병이고 어쩌다 가끔 보는 병이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교과서에 보면 측만증은 치료를 1, 2, 3,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측만증 환자 왔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척추가 휘었구나. 그러면 한 6개월 있다 봅시다. 라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와요. 그러면 다시 엑스레이를 찍어요. 10도였는데 20도가 됐군요. 선생님 어떡하죠? 네, 6개월 있다가 봅시다. 가요. 그또 6개월 있다 옵니다. 20도인데 한 28도가 됐네요. 어머, 척추가 점점 휘어져요. 가만 있어봐. 지금 성장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좀더 봅시다. 그래서 그냥 6개월, 2년, 3년을 계속 소위 추적 검사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6개월 있다 왔는데 그때 28도였는데 지금 30도니까 그렇게 많이 안 변했겠네요. 이제는 좀 변하는 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뭐 이대로 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20도가 됐고 40도가 됐고 그다음 60도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 보조기라는 걸 이렇게 보조기는 그 혹시 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몸통을 굉장히 꽉 조이는 그런 물리적인 여러분들 뭐 깁스라고 하죠. 소위 캐스트를 이렇게 뭐 부러지거나 이제 다치셨을 때 하시는 것처럼 몸통에 저런 걸 이렇게 꽉 조이는데 물론 뭐 입구 벗구가 가능하지만 하루 23시간 착용을 성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관상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 청소년들이 저걸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거의 불가능한 치료 방법이고 세 번째. 아까 그렇게 확 날강처럼 이렇게 휘어진 척추를 펼수 있는 방법은 오직 수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 보시면은 척추 전체에다 이렇게 철심을 박습니다. 저거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척추를 다 오픈을 하고 저렇게 평생 철심을 박은 채로 살아갈 때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것과 동시에 이 아이들은 그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걔 중에 좀 밝고 긍정적인 친구들도 뭐 없지는 않아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측만증 수술하고 왔어. 그래서 수술하고 왜 왔니? 너 수술을 하니까 어때? 그래서 저요 선생님 저 철든 여자예요. 철심이 자기 몸에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을 이제 평생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통증이 있을 때 치료도 사실은 자유롭게 받지는 못하고 단지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재활치료에 국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과연 수술까지 가게 이런 초기에 이렇게 살짝 휘어진 상태에서 그냥 간단하게 몇 번의 운동이나 치료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여기까지 쭉 발전되게 그냥 우리가 기다리고 지켜보아야만 하겠는가? 절대 그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사실 현재 치료는 그렇게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많은 젊은 선생님들이 이런 단계 초기에서 네, 운동이나 재활치료로 얼마든지 개선을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뭐 사실은 이렇게 두 부류가 있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하지 않고 조기에 치료를 하자. 네, 저는 뭐 조기에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측막증이 생겼는지 어떻게 알까? 네, 우리 자녀들 한번 어떻게 보시냐면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내 아이가 이제 왜 이렇게 맨날 삐딱하게 서 있지? 책가방 매는데 계속 한쪽 가방끝만 내려와. 엄마, 나는 살이 빠졌나 봐. 왜? 치마가 맨날 돌아가. 치마 돌아가시는 분 있으세요? 치마가 돌아가. 그리고 얘가 빨래를 보니까 바지가 한쪽만 맨날 밟혀. 그다음에 얘가 신발을 보니까 신발 뒷굽 양쪽이 똑같이 안 닳고 반대쪽 뭐 한쪽만 더 닳는다든가. 이제 이런 좌우가 다른 증상들을 발견을 하시게 되면 오늘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두드러진 건 어이구 우리 아들 이러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 얘가 한쪽 날개뼈만 더 나왔어. 한쪽 등만 더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숙여보면은 지금 이런 사진처럼 이렇게 한쪽 이게 엎드렸을 때 등이 양쪽이 똑같이 구부러져야 되는데 한쪽만 더 튀어나오고 한쪽은 쑥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증상을 보시면 된다. 또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쓱 쳐다봤을 때 애가 걷는 모습 이상해. 한쪽을 약간 뭐 쩔뚝이고 걷는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 자세가 바르지 않은 증상이 있다면 그거는 한 번쯤은 검사를 받아보셔서 조기에 개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측만증이라는 건 단지 척추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측만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몸 전체가 다 틀어질 수 있는 그러한 원인을 여기서부터 제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추 위쪽으로 뭐가 있냐면 턱, 네. 턱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턱관절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안면비대칭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거나 나는 두통이 심해. 그것도 편두통이야. 그리고 나는 목 어깨가 아픈데 뭐 오른쪽으로만 아파. 이런 증상들이 이제 하나씩 더 얹혀지기 시작합니다. 측만증 자체는 그닥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늦게 발견되고 아이들도 엄마는 아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맨날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가 이렇게 틀어지고 삐딱하고 막 애가 그냥 너무 이렇게 구부정해. 맨날 엄마 등짝 때려도 그냥 그때만 피지 또 이렇게 휘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된다면 빨리 검사를 하고 빨리 캐치하셔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요거 보시면 자, 요게 1단계이었던 친구가 몇 번의 운동을 가르쳐 줬더니 이렇게 척추가 펴졌어요. 네, 근데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키가 계속 자라면서 측만증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심해진 다음에는 네,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 휘어진 상태, 그때부터 이제 치료는 들어가야 됩니다. 측만증 초기입니다. 그러면 아유 뭐저 겨울방학 때 올게요. 네,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네, 초기에 바로 개선해야 아이의 평생 건강을 엄마 아빠가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척추가 이런 단계로 이렇게 휘어져 있게 되면은 이 아이들은 대인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오면은 굉장히 애들이 내성적이고 딱
붙는 옷을 입지도 못할 뿐더러 뭐 대중목욕탕이나 수영장 이런 거는 이제 꿈도 못 꿔요. 그다음에 교복 입었을 때 이렇게 한쪽 등 튀어나오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콰지모도 막 이런 별명 막 붙이고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심지어 왕따당하고 이러니까 학교 휴학하고 집에서 홈스쿨링하고 그러다가 대인 접촉이 잘 안 되고 점점 외톨이가 되고 이런 친구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옵니다. 그 아이들의 척추 자체를 고쳐주고도 싶고 두 번째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어떻게든 개선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친구들하고 자유롭게 뛰어놀고 다음에 저렇게 척추가 잘 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 아쉬운 건 저렇게 3단계, 4단계에 오시면 많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1단계, 2단계 그런 저당대에 오셨을 때야 비로소 치료가 정말 만족스럽게 잘 되고 아이들이 계속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1, 2단계 오셔서 치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펴졌어요. 막 18도, 20도, 막 25도 이런 아이들이 척추가 완전히 펴져서 막 엄마랑 아이랑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막 기뻐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애들이 방학 시즌을 이제 기점으로 병원을 다니거든요. 그럼 다음 방학 때 다시 와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휘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소위 여학생인데 이제 생리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성장이 막 진행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키가 쑥 커버린 거예요. 키가 크면서 다시 측만증이 발현된 거죠. 그래서 다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네가 성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가 측만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꾸준히 집에서 매일 10분이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자. 그게 2년이고 3년이고 그때까지 네가 척추 측만증이라는 질병을 평생 갖고 살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자 해서 또 한 번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몇 개월 있다 다시 와서 보니까 계속 척추는 똑바르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키는 계속 크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사례처럼 척추 측만증은 키가 자라는 성장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유병률이 높아져 있는 그런 병입니다. 보시면 2006년부터 뭐 쭉 팔로우를 한 그런 결과들인데요. 점점점 갈수록 유병률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대개는 뭐 아주 많은 경우에 12%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는 한 반에 뭐 100명일 때 12명이라는 얘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도 이상만 저렇게 측만증을 진단한 거니까 그 미만에 살짝 휘어진 아이들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네. 그러니까 이미 저렇게 진단이 된 아이들의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저 아이들은 또 저만큼 많은 아이들이 수술대에 누워야 됩니다. 저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 10명 중에 2명이 척추를 다 갈라내고 수술을 한 아이들이 장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아이들이 수술대에 눕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냥 내 자녀를 빨리빨리 좀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킨십이 많지 않으면 아이들의 측만증은 빨리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애들은 엄마 아빠랑 이렇게 잘 앉고 목욕도 안 가요. 그리고 이렇게 잘 때도 같이 앉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가 아빠가 학교 갔다 왔냐, 잘 갔다 왔냐, 아이고 예쁘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등 한 번씩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걸 하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척추가 바른지 날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중에 하나예요. 무엇에? 아이들의 척추 건강을 지키는 것에.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 나라의 꿈과 희망으로 정말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다음에 어른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 아이 먼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죠. 네, 이 선물 같은 이 소중한 아이들이 정말 왜곡된 척추로 휘어진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바른 생활. 그리고 바르게 앉고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운동, 즐겁게 뛰어노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할애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한데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이들이 정말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잘하면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게, 네,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세요? 네. 네, 은평구에 사는 서현자입니다. 네, 저기 척추 측만증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발병률이 높은가요? 측만증은 사실 풀네임이 특발성 측만증, 척추 측만증입니다. 이 특발성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유가 없이 척추가 휘어진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아주 옛날에 척추가 휘어진 상황을 보고 지어진, 그러니까 붙여진 진단명이라서, 사실 최근에 많은 연구나 스터디의 결과를 보면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골격이 길어지는데 옆에서 지지하는 근육의 근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습관이나 패턴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척추가 딸려서 휘어지게 된다 라는 게 요즘은 이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이긴 합니다. 따라서 측만증 유병률은 과거에는 8대 2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여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되게 여학생들은 뭐 호르몬의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성장기가 조금 일찍 시작하고, 또 여학생들의 근육의 양이나 근력은 남학생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면서 측만증의 유병률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지 않나, 대개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학생들도 근력이 약해지면서 거의 한 7대 3 정도의 비율로 남학생들도 이제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현저히 여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여학생을 둔 학부모들께서는 좀 더 유심히 관찰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계동에서 온 허혜원입니다. 네. 저희 큰애도 20살 여자아이인데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어깨가 약간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좀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엄마가 바른 자세로 하면 좋겠어 이랬는데 말을 좀 안 듣는 편이에요. 그럴 때 운동법이,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이 뭐가 있을까, 또 작은 아이도 있는데요, 애초에 또 예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렇죠. 측만증이라는 병은 발견되고 치료하는 것보다 발견되지 않도록, 측만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정말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겠죠. 예방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척추는 그 24칸의 기둥처럼 쭉 서 있고요. 우리 몸 가운데에 이제 좌우에 팔이 있고 척추 가운데 이렇게 갈비뼈와 골반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상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척추를 24칸의 벽돌처럼 쭉 쌓여 있는 것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기립근이라는 작은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의 다발들이 단단하게, 그것도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힘으로 잘 유지가 되어야만 측만증이 생기지 않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평소에 아이들이 특히 이제 키가 자라는 성장기에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운동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측만증이 아직 진단되지 않은 정상 아이라면 예방하기 위한 어떤 운동도 좋습니다. 수영도 좋고요. 태권도도 좋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스포츠라면 뭐 뭐든지 다 일주일 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게 해주셔서 좀 운동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발달해서 몸이 안 예뻐질까만 이제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척추 기립근 강화 운동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제일 쉬운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뭐 매트 없으면 요라도 깔고 엎드려서 동시에 팔다리를 다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네, 어떤 자세인지 상상해 가시죠? 네, 그런 자세를 소위 이제 슈퍼맨 자세라고 하는데 그런 자세를 하루에 이제 유지하는 게 이제 어려운데요. 그래서 팔다리를 들고 이제 배로만 몸통 몸을 이제 지지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금방 그 복근과 등 근육이 얻게 되면 힘들어서 금방 뭐 5초도 유지를 못 하시게 되는데 처음에는 5초, 그다음에 10초, 그다음에 20초, 30초 이런 식으로 쭉 늘려가시고 유지하는 시간을 그러다가 다시 내리고 또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이런 거를 하루에 뭐 한 5분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쉽죠? 네, 이렇게 쉬운 거 안 하시고 측만증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법 아주 간단하니까 우리 아이들과 집에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측만증은 이렇게 간단한 운동 방법으로도 예방이 되고 또 얼마든지 손쉬운 운동 치료로 또 치료가 되고 개선이 되는데 그냥 휘어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으시진 않겠죠. 네,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우리의 힘이 되어줄 우리의 꿈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꿈과 희망이 없다고 해서 우리마저 그 아이들을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지지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과 사랑을 좀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라면 절대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의 테너 역할들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대 신경이 끊어졌어요. 학교종이 땡땡땡도 못 불렀어요. 그게 안 나와요. 음정 자체가 안 나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너의 새로운 인생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줄게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더 이상 무대에 서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 목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성악가가 됐습니다. 나를부터 신은 하나님을